의회 이동희 의장님께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시민들께 머리 숙여 인사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기가 참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우리 시장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의 숙원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개통식이기까지 그동안 많은 예를 써주신 우리 고장의 여러 지도자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여형구 국토교통부 이차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또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여러 국회의원님 고맙고요. 우리 또 조영현님께서는 3호선 개통과 관련해가지고 또 남다른 감회가 계실 겁니다. 일본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또 보시고 또 실제로 이 교통이 대구에 꼭 필요한 교통인가 검토하시고 또 에타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전에 여러 시의원님들 또 부총리님들 군수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공사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 정말 어려운 공사 과정 겪는 동안에 많은 불편이 계셨을 텐데 참고 또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 친화적인 녹색 교통 수단이 우리 3호선 개통은 대구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대동맥을 형성해서 그야말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 주변 상권이 더욱 활성화되는 등 도시철도 1, 2호선과 더불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오랜 세월 지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철도로 남을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에 신경 써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CEO에도 3호선 개통이 지역 경제의 전환점을 마련하여 우리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지금 매력이 있는 도시 우리 대구 바로 알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전망대라 불리는 도시철도 3호선과 함께 대구의 전경과 지역 명소를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도시 매력을 재발견해서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대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날씨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함께 하셨습니다.